신선한 해산물이 한가득 미녀 해물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정식을 하시는 엄마와 두 딸이 직접 담그는 과일 효소와 열매 간장으로 만드는 짜지 않고 신선한 해물장이에요. 배송 용기도 일회용 용기가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락앤락을 사용하였어요. 눈으로 보기에도 신선함이 보이죠? 어떤 해산물이 들었는지 접시에 담아볼게요.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빨리 감기 했어요. 암꽃게 3마리와 전복 3마리가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암꽃게는 살이랑 알이 꽉 차 있어서 빨리 먹고 싶었어요. 속이 꽉 찬 황게도 들어있어요. 달큰한 새우도 8마리나 들어있어요. 이 접시 너무 커서 사용 안 하던 건데 오랜만에 꺼냈어요.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밥 비벼 먹을 계란 노른자까지 먹을 준비 완료예요. 뿔소라는 내장이 정리돼 있어서 단단한 보호막만 떼고 그냥 먹었어요. 쫀득한 뿔소라로 입가심을 했으니 다음은 전복을 먹어볼게요. 숟가락으로 쉽게 분리할 수 있어요. 크기도 꽤 커서 잘라 먹을까 잠시 고민했지만 전복은 통으로 먹어야죠. 신기한 게 정말 짜지 않아서 밥 없이 먹어도 너무 맛있었어요. 골뱅이 너무 맛있어서 세 개 다 제가 먹어버렸어요. 젓가락으로 살을 콕 찔러서 껍질을 돌려주세요. 살에 붙은 보호막을 제거하고 한 입에 쏙! 문어다리는 식감이 깡패예요. 부드러운데 쫀득한 식감이에요. 본격적으로 먹기 위해 밥을 소화했어요. 먼저 황게살을 발라주세요. 미녀해물장은 소량 당일 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무르거나 비린내 없이 아주 신선했어요. 짜지 않으니 꽃게를 많이 넣어 먹을 수 있어 행복했어요. 계란 노른자도 하나 톡 넣어주세요. 게딱지도 싹싹 긁어 밥에 넣어주세요. 통깨와 시어머님표 참기름을 넣었어요. 미녀해물장은 양념장이 짜지 않으니 꼭 넣어서 비벼드세요. 오랜 시간 숙성 과정을 거친 과일 효소와 매일 아침 12시간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열매 간장이 비법이라고 해요. 이 정도의 정성이라면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계속 먹고 있는데 아직도 저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염도를 다른 곳의 해물장보다 약 1% 정도 줄여서 많이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한 톨까지 싹싹 긁어 잘 먹었습니다. 친정이 해운대 달맞이인데 이런 맛집을 모르고 있었네요. 집에 내려가면 부모님 모시고 가야겠어요. 바이바이.